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이사야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있음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 고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들포도를 얻은 농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당시 남유다 주변의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침략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 곧 멸망할 것이지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는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8세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 계획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4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8일 이사야 4장.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의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났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의를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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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숩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례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리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시온산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남유다의 아하스왕 아람의 르심왕 북이스라엘의 베가왕 수할 야숩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토양과 기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재배했습니다. 포도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며 보통 8, 9월경에 수확하여 섭취하고 대부분은 포도주를 담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반으로 남유다에게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좋은 포도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열매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더는 적들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들은 한없는 탐욕으로 땅과 소유에 대한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백성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희년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 백성들은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셋째,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일삼고 죄악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남유다 백성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남유다 백성들은 방탕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죄악들을 모두 지적하시면서 전쟁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으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선지자로 소명받게 된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청사진이 바로 심판이었으나 심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씨를 통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받을 무렵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기록은 이사야와 열왕기하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유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피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국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내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는 끝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제관과 외교 정책에 선지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맹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친 아수르도 반 아수르도 친 애굽도 반 애굽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 출병 명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수르 출병은 남유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방 종교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외교 정책을 선택하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 왕에게 전쟁 명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의 실패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윗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 저장소로 전쟁 때 꼭 필요한 물 저장소였습니다. 윗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가까운 곳에 있던 못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스 왕을 만나 설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왈 야숩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으로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스는 이사야가 후한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